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해외 자원 조사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 해외조사 지원 사업 설명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당초 2월 14일 개최 예정이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를 취소하고 비대면 설명회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지원 계획은 부문별로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회 안내 책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사로 연락 주시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초유의 비상상황 때문에 부득이 영상물로 대체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뒤따르는 부문별 지원사업 설명회 동영상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자원개발 조사사업 안내를 맡은 에너지 지원팀 차장 양진현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해외 자원개발 조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순서입니다. 먼저 조사사업의 개요, 지원방식, 지원내용 등 조사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올해 주요 변경된 사항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셨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 사업은 민간 기업이 해외 광물 자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진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탐사 또는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978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초기 단계의 사업인 경우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보다 용이한 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투자 여건 조사입니다. 투자 여건 조사는 민간에서 발굴하고 투자 검토 중인 지원 신청 사업에 대하여 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광상의 보존 가능성과 추가 탐사의 필요성, 그리고 개발 여건 등 개발 가능성을 예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청 기업에 보고서를 제공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투자 여건 조사는 기술 지원에 해당되며 신청 기업에 직접적인 탐사 비용의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초 탐사입니다. 투자 여건 조사를 통해 추가 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광채 부존 파악이 필요할 경우 기초 탐사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 탐사는 광채 부존 구역 파악 및 탄광을 위한 지구 화학 탐사, 지구 물리 탐사, 트렌치, 시굴정, 시험 시추 및 물리 검증 등에 소요되는 탐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 탐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개인은 자체 또는 국내외 전문 탐사 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탐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탐사 완료 후 공사의 확인 검사를 거쳐 탐사 비용의 일부, 즉 기업별 보조율에 따라 탐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전문 탐사 업체로 국내 광업 개발 기업 또는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을 활용할 경우 보조율 20%를 우대받게 됩니다. 조사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입니다.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는 민간 기업이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지분 또는 권리 인수의 타당성과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술, 재무, 법률 실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 방법은 기초 탐사와 동일하게 자체 수행 또는 국내외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용역 업체로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 등을 활용할 경우 보조율 20%를 우대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 중 예비 기술 실사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술, 재무, 법률 실사 등 본 실사 이전에 본 실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비적 성격으로 수행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로서 광물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비 기술 실사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 기업의 직접적인 실사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으며 공사 직원이 실사 후 보고서를 작성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의 경우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동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하반기 예산 상황에 따라 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기술 실사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세부 사업은 탐사 단계에서 생산 단계에서 모두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입건 조사, 기초 탐사,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투자입건 조사를 통한 현장 확인 결과 충분한 탐사가 진행되어 기초 탐사의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바로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지원 대상 강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개의 광물로 석유를 제외한 51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율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보조 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중견기업은 60% 이내, 중소기업은 70% 이내, 그리고 개인은 60% 이내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기초탐사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에서 국내 광업개발기업 또는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을 활용할 경우 보조율 20%를 추가로 우대받게 됩니다. 또한 보조 비율의 10% 이내에서 예비 보조율로 운용 예정입니다. 보조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 보조율, 우대 보조율, 예비 보조율로 나눌 수 있으며 기초 보조율과 우대 보조율을 합쳐서 기초 교부 보조율이라고 합니다. 기초 보조율은 기업 규모별로 40에서 60%로 확정되어 있으며 기초탐사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에서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을 활용할 경우 20%의 우대 보조율을 받게 됩니다. 예비 보조율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 이내입니다. 기초 보조율은 정상적으로 탐사가 종료되었을 때, 즉 승인받은 물량을 다 소화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될 보조율이고, 예비 보조율은 연말 조사 사업 종료 시점에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교부해 드리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교부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대 보조율을 미적용 시 보조율은 기업 규모별로 50에서 70% 이내이며 우대 보조율을 적용받을 경우 기업 규모별로 최대 70에서 90% 이내의 보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절차입니다. 지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공사 직원이 지원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사업 선정 검토 기준에 따라 부합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일정 점수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 해외 자원개발 조사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상정된 사업별로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최종 보조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공사 직원을 배제하고 정부, 학계, 연구계 등에서 위촉된 외부 자원개발 전문가로 전원 구성되어 있어 최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심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중견기업에 대한 보조율이 전년 50% 대비 10% 상향 조정되어 올해부터는 보조율 60% 이내로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세부사업은 기초탐사와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 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의 보조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보조율 6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하며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정 검토 기준의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 광물의 자원개발 필요성에서 전년까지는 분쟁 광물의 경우 0점을 배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류로 처리되어 심의의 상정이 제외됩니다. 둘째, 대상 광산의 개발 가능성의 경우 5등급 매장량 부족 및 개발 잠재성 불량 부분이 전년도 1점이었으나 올해는 보류로 처리되어 역시 심의의 상정이 제외됩니다. 세 번째, 기초탐사 지원 필요성 부분은 전년도 3등급 평가에서 올해 4등급 평가로 변경하였으며 4등급 상계 평가 항목, 즉 탐사 목적의 적합성, 경제성 광산 부족 가능성, 탐사 예상 효과 등 상계 항목의 평가 점수 합이 0점인 경우 전년도 올해는 보류로 처리되어 역시 심의의 상정이 제외됩니다. 네 번째,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 연계성입니다. 기초 탐사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3등급 평가에서 올해 4등급 평가로 변경하였으며 4등급 기조사 보고서 검토 결과 투자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인 경우 보류로 처리되어 역시 심의의 상정이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심의위원회 상정 점수가 조정됩니다. 전년도 기초탐사와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의 경우 선정 검토 기준 합계 점수 8점 이상이면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상정 점수가 9점으로 1점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선정 검토 기준 중 기초탐사 지원 필요성과 지분인수 조사 연계성 항목의 배점이 각각 3점으로 전년 대비 1점씩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상정 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급금 신청 시 올해부터는 용역 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초탐사와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투자 여건 조사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해외 자원개발 추진 사업자가 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으로 공사 직원의 현지 조사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산업부 공고에 첨부 1 별첨 1의 투자여건 조사 관련 제출 서류 양식 중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중에 특히 유효한 광업권 사본과 MOU, LOI 등 광업권자와 체결된 권리관계 서류 그리고 기조사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심의 검토가 가능하므로 필히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투자여건조사 지원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시면 공사에서 검토 후 선정 검토 기준 합계 점수 7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산업부 승인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 후에는 공사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업에 보고서를 제공하며
신청 기업은 보고서를 사업 추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투자 요건 조사를 지원받으신 기업 또는 개인은 지원받은 다음에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후속 경과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탐사는 해외 자원 개발 희망 업체가 지원 신청한 조사 사업에 대해 물리 탐사, 시험 시추 등의 탐사 활동에 소요되는 탐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부문은 기업 규모별 보조율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산업부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광업권 사본, 권리관계 서류, 탐사 계획서 및 보면 2개 이상의 용역업체 견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보조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외 보조사업의 수행 방법, 내용 변경 및 준수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부 공고의 기초탐사 시행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니 숙독하셔서 사업 수행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탐사 지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공사에서 신청서를 검토, 선정 검토 기준 9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물량과 보조 대상 사업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탐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자체 혹은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탐사 작업을 수행하고 탐사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 직원의 완료 검사를 통해 최종 인정 물량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공사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탐사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 다음에부터 3년간 후속 경과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는 지분인수 조건 판단에 필요한 기술, 재무, 법률 실사에 필요한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부문과 제출 서류, 지원 절차 등은 기초 탐사와 동일합니다. 다만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 중 예비 기술 실사는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 본 실사 이전에 예비적 성격의 사업 타당성 조사로 공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사 직원의 현지 조사비 등이 국비로 지원되며 신청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동반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예산 상황에 여유가 있을 경우 대기업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비 기술 실사는 시기와 상관없이 대기업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공고의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 시행 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및 심의의 상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공사 담당자는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를 토대로 산업부 공고의 검토 기준에 따라 자원개발 필요성, 투자 환경, 개발 가능성, 사업 참여 실적 및 추가 기준, 그리고 가감점 항목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합산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별로 총 12점에서 15점이 만점이며 이중 투자 요건 조사는 7점, 기초탐사와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는 9점 이상인 사업에 한해 심의회의 상정 심의를 받고 선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토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의 산업부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 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주셨던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법인이 설립한 외국 현지 자회사의 명의로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답변은 신청이 불가능하다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 또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우리 국민이 실소유한 외국 자회사라 하더라도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지 법인의 대표가 우리 국적의 국민일 경우 개인 이름으로 신청하시거나 외국 법인의 국내 모회사 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기초 탐사와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의 지원 금액 상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공고 규정상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기업에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과다 지원은 불가능하며 19년 기준 기업당 평균 1억 원 내외 수준으로 지원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광미 재처리를 위한 해외 조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광미는 회자법에서 명시한 국외 광물 51종에서 제외되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조사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투자의권 조사를 생략하고 기초 탐사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현장 확인 없이 공사 직원이 광채의 부존 특성, 분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적정 탐사 방법이나 물량 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충분한 지질학적, 광상학적 조사 자료가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여건 조사부터 지원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조사사업 지원 후 우리 공사와 합작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정부 정책상 광물공사는 민간 지원 기능만 수행이 가능하여 해외 투자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작 투자는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업 선수행 후 조사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먼저 시추 탐사 등을 실시하고 실시한 부분에 대해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부 공고상 산업부 교부 결정 승인 이후 수행 물량만 지원 범위로 인정하므로 선수행 후 조사 사업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차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20년 1월 1일 이후 수행 물량을 인정해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불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 사업의 소재지가 외교부 예행경보 단계상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적색경보 또는 예행금지에 해당하는 흑색경보 지역인 경우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금지 국가에 대해서는 심의의 상정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신청하시고자 하는 사업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해외자원개발조사 조사사업 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수행방법과 절차,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지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